되는 건 그냥 이렇게,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딱 세워서 방향전환해서 다음역으로 이어가고, 이것도 완전히 방향전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세워서 방향전환하고 다음역으로 이어가줘야 됩니다. 왕이지가 쓴 행서 집자성교서를 오늘 93번째 시간으로 말결결 마리얼이 개수나무계 바탕질 근본본 고도를증 어질량 말미암을 요리기 8자를 공부합니다. 행서는 절대 빨리 쓰면 안 됩니다. 행서는 해서 쓰듯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써되 행서는 핵이 간략화되어서 조금 빠를 뿐이지 절대 빠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천천히 쓰는 것이 관건입니다. 왕희지의 글씨, 집자성교서. 집자는 것은 글자를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93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는 이런 점액도 깊이라고 다시 완전히 중봉으로 모아서 다음역을 이어갑니다. 물론 이것도 중봉이 되어야 되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시 행서는 이 핵이 관략화되었을 뿐이지 해서처럼 써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쓰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점액도 반드시 중봉으로 해서 수필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전서필법이죠. 전절, 전절하면서 그대로 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방향전환해서 다음역으로 이어갑니다. 가는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되는 건 그냥 이렇게,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딱 세워서 방향전환해서 다음역으로 이어가고, 이것도 완전히 방향전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세워서 방향전환하고 다음역으로 이어가줘야 됩니다. 자, 요런 거 돌되게 방향전환 다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 와서 붓을 딱 세워서 방향전환을 어디로 갈까 보고
운필합니다. 딱 세워서 다음역으로 이렇게 이어가줘야 됩니다. 행서에서는 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사란 것은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을 이어가듯이 그대로 계속 이어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위에 이런 것도 깊이라고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해서 중봉이 되면 그대로 내려갑니다. 93번째였습니다.